오늘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천재 국민 만화가 최초의 신문연재 만화가라는 수식어가 지남철처럼 따라다니는 만화가 고우영 씨의 이야기야. 고우영 씨는 중학교 시절에 만화가로 데뷔해 발표하는 만화마다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지. 짱구 박사부터 시작해 삼국지, 가루지기, 임꺽정, 수호지 등 고우영이 만든 만화는 모두가 걸작들로 유명해. 하나하나가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하나하나가 한 시대를 쥐락펴락했지. 6.25 전쟁 피란민으로 부산에 내려온 그는 남구 간만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 유년 시절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힘을 합쳐 고우영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함께 가보자. 부산 남구 간만일동에 위치한 동앙초등학교에서 고우영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 고우영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앙 그 초등학교, 당시로서는 국민학교죠,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만동의 그 판자촌에 살게 되었는데 학교까지 오는 거리가 한 1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올 때의 길은 양쪽에는 전부 그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혹 오면서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아주 그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사진처럼 그렸다고 해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시험 칠 때마다 1, 2등을 다퉜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졸업할 때에 2등을 했다고요. 고우영 선생님의 학창 시절 단짝 친구로부터 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어. 우리 학교 앞 운동장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동담산이라고 그러는데 동담산 밑에 기와집이 맺혀 있었는데 그 기와집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우리가 내 기억에 아직까지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을 보질 못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림의 두각을 나타낸 만화가 고우영 선생님. 그가 학창시절 다녔던 거리, 사진과 같이 그려냈다던 간만동 골목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네, 그 집들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이쪽에는 옛날에 기와집들이 네. 양쪽에 서울한 집이 지금 현재 집을 전부 다 새로 짓고 이러는 흔적이 없어져요. 아, 저게 집이 한 채 있네요. 고우영 선생님이 졸업하고 60여 년이 지난 이 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해갔지만 아직도 60년 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쭉 이렇게 이제 학교 오는 길이 이 길인데 이제 이 길을 갖다가 고우영 그리로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뭔가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우리 그 마을이 좀 더 활기찬 마을이 되지 않을까. 간만동에서 자라 간만동을 그려냈던 만화가 고우영.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고우영의 흔적을 찾고 고우영 길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 앞으로 이 거리가 완성된다면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이는 아지트로 만화천국의 잔치가 열릴 곳으로 발전해 나갈 거야.